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 중인 썬구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트 톨런스 구성 및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 vSphere가 제공하는 고가용성 기능 중에 제로 다운타임을 구현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폴트 톨런스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5.5 vSphere 5.5 이하 버전에는 가상 머신당 1 vCPU까지 FT 구성이 가능했었고요. 6.0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는 가상 머신당 최대 2 vCPU, 2 vCPU,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는 4 vCPU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레이션 맥시멈 PDF 파일이죠. 거기에 나오는 폴트 톨런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폴트 톨런스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FT라고 할게요. FT에는 6.0에서는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구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구성을 시도해봤었는데 갖가지 에러가 나면서 가상머신 동작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6.0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웹 클라이언트에서 그 FT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정말 구성이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스트에 가상머신은 리눅스 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스트에 vCenter 서버가 있습니다. 리눅스 0.1을 정상 종료했고요. 이 가상머신에 대해서 FT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T 구성은 마우스로 누르고 폴트 톨런스 톤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예를 누르면은 두 개의 가상머신이 만들어졌다가 하나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릿이 나왔죠. 여기에 첫 번째 호스트에 보시면은 리눅스 0.1이 있고 두 번째 호스트에 보면은 리눅스 0.1 세컨더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상머신 선택을 해서 스타트를 하면은 파워온을 하면은 다음 같은 오류가 납니다. EPT RVI 인텔 VT 기술, 그다음에 AMD VT 기술, 가상화 기술에 관련된 건데 다음 같은 오류가 나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해지를 하고 폴트 톨런스 턴오프를 하고 웹 클라이언트에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HTTPS 그 다음에 vCenter 서버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은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웹 클라이언트로 로그인 선택하고 SSO 관리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스트 및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 01 가상 머신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폴트 톨런스 설정을 선택하면은, FTA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텐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지라 가지고 대역폭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얘를 눌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VSPL 클라이언트에서 볼수 없었던 다음과 같은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보조 VM 디스크 구성 파일 배치할 데이터 스토어는 어디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는 거니까 두 번째 VM NFS 0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요. 원본은 NFS 01호, 01에 있습니다. 자, 호환성 검사 성공했습니다. 나오고, 다음. 그 다음에, 어디에 둘 거냐. EXSI 02.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마침을 선택합니다. 그럼 구성이 완료됐고요. 여기서 전원을 켜기 할수 있지만 VSPL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켜도록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파워 온.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EPT 와 RVI라는 에러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게 동작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스피어 5.5 이하 버전에서 FTA 구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막 이것저것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성공을 한 건데, 정확하게 이제 FT에 대한 구성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성 조건을 좀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참고만 하는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 리눅스 01에 대한 프라이머리가 이제 호스트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가 호스트 2번에 있습니다. 호스트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01에 대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핑을 호스트 윈도우에서 해볼 겁니다. 핑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호스트 1번에 장애를 내서 호스트 1번에 강제적으로 파워오프를 시켜가지고 이 가상 머신이 호스트 2번에서 옮겨져서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핑을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핑이 두개 내지는 세 개가 이제 끊기고 쭉 이제 서비스 되는 거,
핑테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이 다 됐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좀 잘랐지만은 제가 정상적으로 리눅스가 부팅이 됐고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서 df-h 명령을 써서 일단 결과 값을 나오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1번을 장애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상 머신이 껐다 켜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대로 이 화면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VSPHA 구성에서는 가상 머신이 껐다가 켜졌었어요. 그걸 확인했었죠. 저번 동영상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프라이머리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2번에 세컨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명령을 사용했고요. 50.10으로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가죠. 이 신호가 가는 이유는 가상 네트워크에서 VMnet 5를 호스트 온리로 했기 때문에 핑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호스트 버추얼 어댑터가 만들어져서 이제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호스트 EXS의 호스트 1번을 강제적으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파워 오프, 오프. 그냥 꺼졌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핑이 두 개가 딱 떨어지고 다시 핑 되는 것을 핑 신호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표가 떴죠? 경고가 떴습니다. 잠깐 보면은 VSPHA 호스트 상태와 폴트 톨런스에 대해서 떴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호스트가 XXI 01에서 02로 변경됐을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호스트 2번에 있는 리눅스 01이 프라이머리가 되는 거고, 호스트 1번이 다시 켜지면은 세컨드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호스트 이븐을 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명령을 치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닫고 64의 01이 올라오고 세컨더리가 만들어지는지 첫 번째 호스트에서 세컨더리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고요. 다시 호스트 01이 첫 번째 호스트가 연결이 됐고요. 지금 세컨더리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프라이머리고 세컨더리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구성이 되면은 이 느낌표도 사라질 거예요. 자, FT는 호스트당 4개까지, 4개의 가상 무신까지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Configuration Maximum 정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무신당, FT 가상 무신당 최대 메모리는 64기가, 그 다음에 가상 무신당 최대 가상 CPU는 4개, Enterprise Plus Edition이 최대 4개까지고 나머지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호스트당 가상 CPU가 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테스트를 갖다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8개면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는 최대 뭐 FT를 구성한 가상 머신 2vCPU 4개를 2V CPU 가상 머신을 최대 4개까지 만들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버전은 4V CPU 가상 머신을 FT 구성 최대 2VM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느낌표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네. 자, 느낌표가 사라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리눅스 첫 번째 호스트에 보시면은 이제 아이콘 모형이 다 바뀌었죠. 아까 전에는 파워온 모양의 아이콘이 없었는데 이제 파워온 모양 아이콘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라이머리, 여기에 세컨드리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FT 구성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